도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? 도대체 뭘 얼마나 숨기고 계신데요? 도현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야지. 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? 누구야 너? 염상철을 만나겠다니. 날 죽여야 돈을 받으니까. 내 전화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. 범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이죠?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염상철 도주한 직후에 이러면 이건 진짜 우리 도발하는 거지. 난 아니야. 난 아니라고.